안녕하세요, 제이입니다. 2023년 8월의 코스트코 장보기 지금 시작합니다. 이번 달엔 새로운 치즈에 도전해 보았습니다. 일드프랑스의 브리 슬라이스인데요. 150g짜리 두 통이 13,000원으로 결코 저렴하지는 않은 제품입니다. 샌드위치 만들면 딱 좋은 사이즈이면서 치즈 사이사이에 종이가 끼워져 있어 좀 더 위생적인 것 같아요. 크리미하면서도 고소해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. 바싹 구운 베이글에 이거 한 장 올려서 바질 페스토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. 미국산 소고기 앞다리살도 처음 사봤는데요. 불고기용이라 슬라이스 되어 있지만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 로스구이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반은 불고기 양념해 놓으려고 따로 두었고요. 반은 로스용으로 1인분씩 소포장했습니다. 그럼 한번 불고기를 구워볼게요. 완성되었습니다. 보기만 해도 퍽퍽해 보이죠? 그래도 지방이 거의 없어서 다이어트 할 때는 좋을 것 같네요. 모든 게 점점 비싸지는 코스트코에서 아직도 가성비 넘치는 워터보이드 베이글입니다. 6개 대리 1+1 제품으로 총 12개가 6,890원입니다. 플레인 블루베리 어니언 3가지 맛 중 저희는 항상 블루베리 어니언 조합으로 사오고요. 반으로 갈라서 한 방향으로 냉동하면 반쪽씩 꺼내 먹기 좋습니다. 오랜만에 로티서리 치킨도 샀습니다. 커다란 통닭 한 마리가 7,0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호불호가 꽤 있는 제품입니다. 웬만하면 사오신 당일에 다 드시는 게 좋고요. 맥주나 와인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요즘 제 소울푸드인 얼큰 누룽제비입니다. 누룽지와 수제비 그리고 스프가 들어있고요. 수제비를 한번 헹궈서 넣은 후 누룽지와 스프까지 한 번에 때려놓고 아주 푹 끓입니다. 얼큰한 김치죽 느낌이라 없던 병도 낫는 기분입니다. 담백하면서도 적당히 짭조름한 켄치 파크래커도 종종 한 번씩 사는 과자인데요. 3개 들어있는 한 봉지가 73kcal라 부담없이 하나 까먹어도 됩니다. 와인 안주로도 너무 좋아요. 간편한 단백질 간식으로 좋은 리얼 닭가슴살 칩입니다. 칼로리는 낮은데 비해 단백질은 한 봉지에 22g이나 들어있어요. 다만 바삭한 식감을 기대했는데 정말 닭가슴살을 건조기에 돌린 느낌이어서 씹을 때 턱이 좀 아팠습니다. 냉장고에 쟁여두면 든든한 더 건강한 닭가슴살 소시지입니다. 길쭉한 소시지 2개짜리가 총 7봉지 들어있고요. 말 그대로 닭가슴살로 만든 거라 잔슨빌처럼 쫀득하고 탱글탱글하기보다는 부드러운 분홍 소시지 식감에 더 가깝습니다. 저는 파스타에 넣어봤는데요. 루꼴라 알리오 올리오 느낌으로 해봤는데 그냥 구워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. 여러가지 요리 활용하기 좋고 건강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사는 아이템입니다. 그 밖에 냉동 흰살 생선인 틸람피아와 하림 허브를 입힌 스모크 닭가슴살, 트레비 레몬맛 탄산수, 유기농 돌 바나나, 그리고 주방 필수품인 지퍼락을 샀습니다. 허기진 배를 불고기 피자로 달랜 후 8월의 장보기를 마무리합니다.